자, 다음 순서는 신가족 계획인데요. 아내를 되찾아달라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네, 올 1월 늦둥이 딸을 데리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네. 벌써 11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별거를 하게 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확인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아내. 그리고 산산이 부서져 버린 한 가정. 남편을 철저히 외면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붙잡으려는 남편. 이들 부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떠나간 아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남편의 간절한 제보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나간 거죠. 그게 지금 11개월째니까 같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나 서먹서먹하고 이상해지니까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다시 가정을 회복을 하잖아. 재혼으로 만나게 된 지금의 아내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도 제자식처럼 키워줬고 늦둥이 딸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일을 하게 됐어요. 회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서 들어와라. 그리고 나는 이제 옥상에서 기다렸지. 그때 같이 일하는 그 젊은 친구가 오토바이 뒤에 엄마 태우고 집 앞에 내려주면서 입술을 뭐 내미니까는 또 거기에 맞대갖고 입술을 뽀뽀를 해주더라고. 게다가 통화 중에 남편을 발견하고서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는 아내.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아내는 휴대폰마저 부숴버렸다는데요. 휴대폰 수리 후 확인하게 된 아내의 문자는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와 있는데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 여보 당신 하면서 그 같이 일하던 거 사장이란. 얼마나 기가 막혀. 그거 보고 안 돌 사람이 어디서 진짜 말 그대로 눈 뒤집히지. 응? 그것도 새벽 3시 48분 4시도 안 돼서. 며칠 후 아내와 함께 집으로 찾아온 가게 사장. 아내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데요.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와이프한테 보내야 될 문자 메시지를 우리 마누라한테 보냈다. 잘못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 들으면 내가 그럼 열이 뻗쳐 안 뻗쳐. 집에서 둘 같이 와갖고 해명을 시켜준다고 해명시켜주는 게 오히려 의혹만증 부각시키는 꼴인데. 하지만 남편에게 오해를 만들어 미안하다고 아내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그런 아내를 믿어주기로 했다는데요. 내 엄마를 거기서 빨리 그만두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이제 일했던 우리 집 바로 옆에 얻어놨었다는 거야. 이혼하고. 너 그 원룸에 누가 거기 다니는 거 봤대더라. 그런 얘기를 야 그럼 이게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 심지어 가게 사장이 지인에게 아내를 애인으로 소개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남편의 의심은 깊어만 갔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를 믿지 못하게 된 남편은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던 아내는 급기야 흉기를 들고 아이 앞에서 남편을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믿어줄 건 난데 나까지도 남편마저도 자기를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너미 말만 듣고 너미 말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이후 줄곧 친정에서 누뚱이 딸과 지내고 있다는 아내. 용기를 낸 남편이 아내와의 만남을 시도해보는데요. 전화가 안 되네. 안 받네. 오늘은 과연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조심스레 벨을 눌러봅니다. 나야. 지금 하려고 누구냐고 했는데 당신 부모님 얘기만 하려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내는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한테 나가야 되는데? 왜 입 통한 건데 근데? 당신이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무슨 소리 날 아빠한테 뭐 무슨 소리 내겠어? 바쁘신 건 무슨 괜찮은 말이 뭐였어? 뭔 소리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마주한 부부. 남편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로 부부의 대화를 지켜봤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직 예전 대화 못 그래도 나름 재밌었잖아. 아니, 가정을. 내가 들어갈 때도 이거는 들어갈 때도 안 갔다 들어갈 때도 안 나갔고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갔어. 그러면 당신은 그럼 떨어져 있는 이 상태로 그냥 지내자고? 아니 이혼을 하자고. 어차피 안 살 건데 이혼하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끝나잖아? 안 할 거야? 나는 이혼 안 하고 싶어. 나는 당신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집으로 돌아왔으면. 안 들어가. 아내는 왜 이렇게 남편을 외면하는 걸까요? 당신 형님들이 나한테 한 생각하면 나는 돌아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 쌍욕을 해가면서 올라가고 바깥에 뻔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래? 당신은
결혼은 전혀 아니다 이거지. 아니지. 결백한다 이거. 아니지. 내가 왜 나왔어? 이거 봐.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당신이 화내지만 나는 앞장. 아, 얘기할 거 없어. 굳게 다친 아내의 마음을 열지 못한 남편. 결국 오늘도 혼자서 돌아오는데요. 언제 아내와 따뜻한 밥을 나눠 먹었는지 기억조차도 희미하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아내의 빈자리에 남편의 외로움은 커져만 가는데요. 너무 쓸쓸하죠. 이렇게 옷장 가득히 노안에 옷이 채워져 있다가 이 스카프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참 이 농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네. 이 마음이 제 마음이네요. 채워지지 않는 아내의 빈자리. 대체 아내는 언제쯤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외로운 남편을 그나마 웃게 해주는 한 사람은 바로 늦둥이 딸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끝나고 태권도 가는 거야? 아빠 보고 싶어? 얼만큼? 많이 보고 싶어? 아빠도 우리 애기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 그리고 남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3년 전인가 그때 유방암 쪽으로 처음 검진을 받았어요. 좀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남편이 제작진과 함께 나섰는데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남편. 오랜 설득 끝에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근데 또 누시는 거 없어요. 제가 녹음한 거 들려볼까 하나? 들려봐요. 제가 지금 들려드려요.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이거 보세요. 마지막에 들으셨죠? 욕하는 거. 이 사람은요 안 돼요. 심지어 남편이 지나치게 자신을 의심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시작이 됐던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빌고 지금 이후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제가 집을 캐고 다녔어요. 상대방 네. 남자 집에 제가 드나들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드나드는 사람을 봤다라고 저한테까지 얘기했어요. 그 도른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다 알고 있어요. 다 메모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서 아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거짓말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거짓말 이게 뭐라죠? 우측죠? 그런 게 생긴 거죠. 이제 평생 못 고친대요. 애 둘 있고 부모 모시면서 저는 결혼식도 안 올렸어요 아직까지. 할 마음도 없어요 이제는. 누가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어떤 X를 사냐고요. 할 일도 없어요. 됐죠? 아내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돌아선 듯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아내에게 잃은 신뢰를 되찾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합니다. 별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아내의 입장이 화가 좀 진정되는 국면을 좀 기다렸다가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과를 인정하고 잊어버렸다라는 이런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내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또 신뢰감을 회복하면서 다시 부부관계를 복원하는 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이란 시간을 돌아온 만큼 진정으로 아내를 위하겠다 다짐합니다. 결혼식을 못 올려줬다는 거, 연사표를 못 씌워줬다는 게 또 제일 미안하고 바라는 거는 집에 들어와서 서로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이 이끌고 막내한테 좋은 엄마 아빠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지겠다고 다시 다짐하는데요. 그 진심이 통한다면 언젠가 아내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상담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네요. 하지만 아내분께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남편분도 이번엔 생각이 좀 달라지시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아내는 그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심은 계속됐고 언어폭력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내는 여자로서 많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또 스트레스도 심했을 것이라는 좋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거 남편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뭐 아내분이 정말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만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남편분이 원하는 것이 이혼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분께서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의심스러운 일들이나 주변의 얘기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덮으시고 그리고 아내분과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내분도 남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만큼 또 늦둥이 딸도 있으니까 좀 더 남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